저희가 이제 이 샵을 오픈하기 전에 여기를 이제 문 앞에다가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붙여놓고 이제 저희 다녔었는데, 어느 날 어떤 동네 분들이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제로 웨이스트니까 허리 사이즈를 줄여주면 되구나. 그래가지고 여기가 다이어트 샵인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물건은 다이어트 샵이 아니라 정말 플라스틱을 다이어트하는 방법을 저희가 소개하는 샵이다. 그러면서 막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분의 대표 이윤경입니다. 제가 이제 화학을 전공하다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환경 호르몬이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환경 호르몬들이 정말 이 몸에 되게 유해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하고 있지만 또잘 되지 않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화학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비행기를 탔는데 난기류도 엄청 심한 거예요. 제가 10년 전 다녔을 때보다 비행기를 타보니까 너무 달라진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 환경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구나. 결국 이 기후로 이렇게 우리가 체감하고 있고, 또이 기후 위기들을 사람들에게 같이 알리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관심을 같이 가지게 됐어요. 덕분에는 우리가 제로 웨이스트를 더 쉽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특별히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의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지만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처음부터 용기를, 불필요한 용기들을 만들지 않도록 용기를 가져와서 물건을 담아갈 수 있는 리필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플라스틱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선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바다에 들어가면서 이게 풍화가 되어가지고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1차적으로 있고요. 플라스틱을 생산하기 위해서 석유화학 제품들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발생을 시키면 지구의 온도를 올리게 되면서 이런 기후, 자연 환경들이 변하다 보니까요. 환경, 그러니까 기후 변화까지도 이런 일으킬 수 있는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일회용품들을 건강상 이유로,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게 되면서요. 집에 매일 오는 그 배달 용기 쓰레기들, 그리고 이것들을 또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로 웨이스트라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가서 물건을 담아올 수 있는 세제샵이나 리필샵이 우리 집 근처에, 우리 회사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찾아봤어요. 제가 이제 강남이나 서초에 집이랑 회사가 있는데 근처에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 제 집이나 제 회사 있는 근처에다가 만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 이제 저희 덕분에 매장을 이 서초 지역에다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게 이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같이 좀 모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의 저희 욕실처럼, 하나의 여기는 주방처럼, 여기가 저희가 외부에 들고 갈수 있는 물건들을 다양하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테리어 컨셉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어떤 색감보다는 들어왔을 때 따뜻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환한 조명이라든지 밝은 색상 톤의 여러 가지 배치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처음 시작 단계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장 피해받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도 일으키지만, 네, 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이버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돕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간다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는데 학교를 갈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터키에 있는 미혼모 가정이 그 가정이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돈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또 마약 중독자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재활을 할수 있는 그런 재정들을 지원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돕는 분들 중에서 저희한테 터키에서 비누도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누를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또 공짜로 나눔을 하고 있어요. 터키 뭐 올리브 비누라든지 이런 것들 독특하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나눠드리고 있고요. 우리 이 작은 가게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게 참 성공이겠다.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고 더 수익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생명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 일이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 시작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같이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 한 주 동안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용품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대체해가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있는 물건 다 버리고 새로운 물건 다 사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사실 제로 웨스트의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물건들을 새로 다 드려야지 저는 그것보다는 하나하나 바꿔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방문해 주셔가지고 오늘은 내가 물티슈를 많이 썼어 그럼 와이프스를 바꿔주시고요. 오늘은 내가 플라스틱 칫솔을 썼어 그러면 오늘은 또 대나무 칫솔을 바꿔가시고 어떤 세제들 우리가 샀는데 나랑 냄새가 너무 안 맞아서 한번 쓰고 버려두고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세제는 모두 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환경을 해치거든요. 그것보다는 내가 한번 써보고 이 제품들이 정말 나랑 맞으면 이 제품을 계속해서 리필해 간 그런 즐거움들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견과류도 매일 선물 받고 요즘에 피스타치오 좋대 그러면 또 이만큼 사놨다가 안 먹고 버리고 사실 그런 것보다 요즘 1인 가구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직접 필요한 만큼 담아가시는 것들이 저희 매장을 이용하는 꿀팁인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자원순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저희 고객들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 우리 물병에 있는 병뚜껑이거든요. 그래서 HDPE 병뚜껑들을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업체에 보내가지고 재활용 제품들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와플 베이커리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와플 모양으로 생긴 플라스틱 모양의 받침이 있는데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고 색감도 다양해서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거든요. 기획 단계부터 저희들이 같이 고민했던 제품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타투리 천 프로젝트였는데 가방을 만드시는 사장님께서 가방을 만들 때 썼던 천들이 이제 재단을 하다 보니까 일정 규격에서는 항상 50cm, 50cm짜리 규격이 계속 천이 남더래요. 이거를 그냥 버리면 천도 하나의 환경을 버리는 그런 해치는 쓰레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천 짜투리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저희가 수저집으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수저집을 기획을 하고 또 그 가죽들도 짜투리로 남는 가죽들이 계속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짜투리 가죽을 이용해가지고 파우치도 만들고 수저집도 만드는 그런 상품들이 시작 단계부터 더 고민을 해서 그런지 더 관심 있고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환경 제로 웨스트를 자기도 해보고 싶고 또 주변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싶은데 처음 해본 제품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치아를 하루에 세 번은 닦잖아요. 그래서 덴탈 라인을 처음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나무 칫솔, 그다음에 대나무 고체 치아, 그다음에 비건으로 만든 치실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담아가지고 그리고 또 요즘에 손소독제 계속 사용하시는데 그것도 보통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종이 패키지로 되어 있는 손소독제 그런 것들 또 비닐랩을 대신할 수 있는 랩 그 밀랍랩을 사용해가지고 스타터 키트를 만들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반응들도 굉장히 좋으시고 특별히 주변 사람들에게 제로웨이스트를 같이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그 선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밀랍랩을 사용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컸던 것 같아요. 밀랍랩이 우리가 플라스틱 비닐봉지 대신에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렇게 많이 우리가 비닐봉지를 썼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빵을 포장하실 때도 자기가 쿠키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밀랍랩에 담아서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종이라든지 또 되도록이면 이런 밀랍랩이라든지 비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포장을 바꿔 가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손님들이 기억나더라고요. 어떤 노후 부부신데 여기 오셔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들을 잘 모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유튜브를 막 공부해 오셨대요. 사실 신혼부부들 또 20대들 30대들이 제일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 틈 속에서 40대 중년 부부가 오셔가지고 제품들을 막 유튜브 보고 공부해 오셨다고 근데 되게 인상적이었고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배낭을 메고 오셔가지고 그 배낭에 가득 물건들을 담아가시고 기쁘게 이 문을 나서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연령층들이 제로웨스트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참 좋은 것 같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환경에 대해서 알리고 이 제로웨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알렸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배워가시는 모습 보면서 이거 참 뿌듯함이 있고 이해라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억지로 받아놨는데 안 쓰고 있다가 모아놓고 집에 한 구석에 쌓아놨었는데 어떤 작가분이 저기 플라스틱 빨대를 모아서 전시회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다 저희랑 이제 연합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고객들한테 알렸는데 엄청 많은 플라스틱 빨대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작가분한테 전달했고 작가분이 그걸 멋진 전시회로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가서 보면 진짜 플라스틱 빨대가 이렇게 심각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이게 정말 썩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사실 약간 병뚜껑은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할 수 있는 루트가 좀 조금이라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빨 때는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아직 현재는 새마량 제품들이 아이디어도 지금 개발 단계이고 또 소규모로 준비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단가가 많이 비싸요. 그래서 많이 접근하기 어려우시지만 이런 관심들과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면 분명히 이것들이 더 대중화될 수 있고 더 훌륭하게 물건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작은 것부터 내가 불만을 가지지 않고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우리가 용기내 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우리 용기를 들고 이 주변에 상가에 가가지고 음식을 담아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 실제적인 저희들이 한 방법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구를 위한 작은 용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용기를 가져가는 그 용기도 필요하고요.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용기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지구를 위한 작은 용기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살리고 또 사람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덕분에가 되고 싶습니다.